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 것 같아요. 진실の中には多くの人々との出会いがあります. 그 가운데는 좋은 만남도 있을 테고 또 그 가운데는 좋지 않은 잘못된 만남도 있는 것 같습니다. 人生の中には良い出会いもあれば良くない間違った出会いもあります. 그런데 좋은 만남은 나의 삶 가운데서 좋은 성장,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良い出会いは私のその成長がよくできるようなその役割をします. 하지만 좋지 않은 잘못된 만남은 삶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私の人生に絶望やそういった挫折をもたらしたりし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이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にとって出会いはとても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을 만나면서 음악을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었어요. 私は中学校の時に音楽先生に会うことによって音楽のその道にもっとさらに深く歩むことができました. 또 대학에 가서는 같은 과 선배를 만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そして大学に入っては同じ学科の先輩に出会って 교회에 가요이온이なりました. 또 예수님을 더욱 더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일본어 학교 친구도 만났었습니다. 예수님을深く出会うことのできるように日本語学校で出会った友人がいます. 무엇보다도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何よりも今の私に 나れたのは霊的に私を導いてくださった牧師先生との出会いがあったからなんです.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특히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このように人生において出会いはとても重要なんですが特に誠の神様との出会いが何よりも重要なことであります. 어느 한 청년이 사회에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쳐보겠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ある青年が社会に良い影響を与えたいと思ってアメリカに留学に行きました. 큰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갔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大きな夢を抱いて留学に行きましたので熱心に勉強しました. 그래서 남다른 열심으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一生懸命勉強してハーバード大学に留学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대학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룸메이트와 정말 친해지게 되었어요. 大学に入っては寮に入ったんですが同じルームメイトととっても親しくなりました. 룸메이트는 그 청년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その同じルームメイトのその人はとてもその青年に親切に優しくしてくれました. 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는 청년에게 시급이 더 높은 바이트를 소개해 주기도 했고요. バイトをしながら勉強していたその青年にもっと支給の良いバイトを紹介してくれたりもしました. 때로는 청년이 힘들어 보이면은 여행을 같이 가자고 같이 가서 쉴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時にはなんか疲れてる時には旅行に誘って一緒に旅行に連れてあげたりもしました. 또 아프거나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면 정말 잘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음식도 잘해 주었어요. そして体の調子具合が良くない病気の時には料理を作ってくれたりもしました.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도와주는 룸메이트였습니다. 助けが必要な時にはいつも助けてくれるルームメイトでした. 하루는 이 학교 공부도 잘 안 되고 너무 이게 잘 안 풀리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あるいはとても疲れて勉強もうまくいかなくて心配悩んでるその青年に幸せになれる方法があるよとして聖書のことを話してくれました. 이 청년은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 정말 마음을 열어서 들었습니다. その青年がもう幸せになれる 心を開いて彼の話を聞きました.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던 청년인지라 그 말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어요. 疲れて悩んでるその青年にとってそのルームメイトのその人の話はとっても心に慰めになりました.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룸메이트가 여호와의 증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카시 노트진 시타도코로 코노 룸메이트노 히토와 에호바노 쇼닝노 히토다탄데스. 이 청년은 여호와 증인이 이단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 소노 세넨와 에호바노 쇼닝와 이단 종교다 띠고토와 히테이마시타. 하지만 돌아서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던 거예요. 시카시 타치가에르니와 오소시기테 시마이마시타. 이렇게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노요니 와타사치노 신세니오이테 대하이 뜨유노와 또때모 중요한 것도다토모이마스. 한국에 연세대학교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한 동상이 있습니다. 한국군이와 연세대학교 또유 대학교가 있는데가 소노 도서관의 마야니와 히토츠노 도조가 아리마스.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인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에요. 연세대학교의 초대 소초である 백낙준 박사의 도조에 아리마스. 그런데 이 백낙준 박사는 그의 아버지의 일화에 관해서 이야기가 매우 유명합니다. 네, 코노 백낙준 박사와 손 오토상에 관する 하나시가 도테모 유메데스.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시각 장애인이고 점쟁이였어요. 아노 백낙준 학과생의 오토상과 메노미에나이 보징데아리 소시토시테 우라나시데모 아리마시타. 그의 아버지는 점을 너무 잘 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은 아노 오토상과 아노 요쿠 아타루 우라나이시토시테 유메데 아리마시타. 유명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유메데스카라 오카네오 탁센 가세이데이마시타. 돈을 벌면 버는 대로 돈을 쓰는데 바빠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탁산 가세대 옷간에대 들어 집은 못하면 스카이 하태때 가테요 가리미타리와 시마생데시다. 그러던 어느 날 백낙준 박사의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소니오는 아까 서는 백낙준 아까 서는 도나리니 아드라시 히토가 히코시시테기마시다. 이사를 온 그날부터 백낙준 박사의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시카시 히코 시타 소노 히토와 소노 히카라 아노 오토상니 예사모 신지테 쿠다사이토 덴도시 하지메탄데. 당신의 영혼과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점치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아나타노 다마시 토 코도모타치노 쇼라노 다미니 우라나이노 시고토 야메테 예사마오 신지테 쿠다사이토 이테기마시타.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는 오히려 그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이웃 사람에게 호통을 치며 야단을 쳤습니다. 시카지서는 오토상과 예사모 신지테 쿠다사이토 소 히토 도났다리 시카타리 시마시타. 하지만 이웃 사람은 거기에 지지 않고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간다고 더 강하게 전했습니다. 시카지 손 아들아 시코시데 손 히토와 맡겨주니 고노요나 진세요 이키스키로토 시인데 지옥군이 있대 시마이마스카라 예사마 신데 쿠다사이토 모토 지옥이 있대기마시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도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고노마마자 아나타노 시송모 후론데 시마이마스요 또 있대기탄데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후부터 그의 아버지는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소노요나 덴도사레테카라 소노 오토상가 요루니 네오토시테모 네무레나쿠나타소데스. 잠을 자려고 하면 이웃 사람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자꾸 귀에 쟁쟁하게 들린다는 거죠. 네오토시타라 소노 도나리비토노 소노 고에가 하끼리토 키코에테 기타카라다소데스. 자식 멸망받을 짓 그만 두고 예수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고도모가 호른데 시마요나 소노고토 야메테 예사마 신지테 텐고쿠니 이키마쇼 때. 그 소리가 밤마다 들려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대요. 마 요루니 코노요나 고이가 키코이데키마스카라 뭐 가만가 데키나쿠나테 시마이마시타. 결국 그의 아버지는 스스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소데 가만 데키나쿠나테 소노 오토상과 긴조노 교카니 지분데 다즈네테 있다소데스.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점쟁이 백시가 교회에 온 것을 보고 너무 의아했다는 거예요. 저 교과는 복지센시야 세토상나치와 저 우라나이시노 백상과 교과에 왔다는데 민나 후식이가리마시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카지 소노 오토상과 소노 도쿠로데 쿠야타메테 예사마오 우케이레마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점치는 일을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데에 다 드렸다고 해요.
そしてそれからそのお父さんは占いの仕事を辞めて教会を建てることに自分の全財産を全部捧げました。그리고아내와아들과함께가난한생활을하게되었습니다。そして妻と子供と貧しい生活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이소식을맥킨이라는선교사님이듣게되었어요。そのような話を맥킨という宣教師先生が聞きました。그리고그의집에찾아가서그아들인백낙준씨를영어를가르치고중학교를보냈습니다。そしてその息子である백낙준子供に英語を教え中学校を通うようにしてくれました。그리고중학교졸업후에는중국으로데려가서고등학교도마치게했어요。で中学校を卒業しては中国に連れてってそこで高等学校を通うことになりました。그리고미국으로유학을보냈습니다。それからアメリカへと留学に行かせました。그리고유명한파크대학과프린스톤대학과예일대학에서공부를마치고박사학위까지따게했어요。そして有名なパーク大学、プリンストン大学、イェール大学で勉強し、博士の学位まで収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그리고그는귀국해서연세대의초대총장이되었습니다。そして後に귀국して韓国の연세大学の初代総長になったわけです。성도여러분이렇게만남을통해서거짓된하나님을만날수도있고참된하나님을만날수도있습니다。このように出会いというのはどういう出会いに出会うかどんな人に出会うかによって真の神様に出会うことも偽りの神々に出会うこともできるんです。그로인해서저주의삶이냐축복의삶이냐로나눠지는것을알수있는것같아요。このような出会いによって呪いの人生祝福の人生と分かれてしまうことが分かります。여기있는우리모두는참된하나님을만났음을믿으시기바랍니다。ここにいる私たちは真の神様に出会ったもの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참된하나님을만난사람의삶은역전의삶인것입니다。真の神様に出会った人々の人生は逆転の人生なんです。불행에서행복으로、不幸から幸福へ、가난에서부요함으로、貧しさから豊かな人生と、저주에서축복으로변하는삶이참된하나님을만난사람의삶임을믿으시기바랍니다。呪いから祝福へ変わる人生が真の神様に出会った人々の人生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혹시이가운데부모님을잘못만났다고생각하시는분계신가요？もし皆さんの中で親との巡り合わせが悪いと思ってる人がいますか？혹시배우자나선생님을잘못만났다고생각하시는분계십니까？아르이와선생야하이구샷도노메그리아우세가와르이또모트리스가이런데스까？친구를잘못만나서어려움에처하게되었다고생각하시는분계신가요？유진또는메그리아우세가와르갔다노데어다시혼자곤란고맙다진생이났다또오모시도가이런데스까？그렇다면참된하나님을만나시기바랍니다。일단또시더라마고또노감히사마니아니마시오。예수님을진정으로만나는저와여러분되기를소원합니다。마고또노예사마니마고또니대하고또대하고받으시면서나르고또내가이마스。오늘본문의막달라마리아는일곱귀신들린여자였습니다。그는본문의마그다라노마리아와나나츠노아크리니하이라레타조세에대하리마시다。그녀는일곱귀신에들려서거리를헤매고다녔어요。七つの悪霊に入られて街をさまようような人生でした。그녀의삶이어떠했겠습니까？そういう彼女の人生は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んでしょうか？그랬던그녀가예수님을만났던것입니다。そのような彼女がイエス様に出会ったんです。예수님께서일곱귀신들렸던그녀에게서귀신을쫓아내주셨습니다。イエス様はそのマグダレナマリアから七つの悪霊を追い出してくださいました。그녀는자신의몸과영혼을망가뜨렸던귀신의묶음에서자유함을얻게되었어요。마리아와自分の心と体を試したその悪霊の縛りから自由にされました。자유함을얻게된그막달라마리아는주님께큰은혜를받게되었습니다。自由にされた彼女は主から大いなる恵み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오늘본문3절의말씀에는이렇게말씀하고있습니다。本文3節で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헤롯의청직이구사의아내요한나와수산나와다른여러여자가함께하여자기들의소유로그들을섬기더라。
自分の財産を持って彼らに仕えているヘロデの執事クーザの妻ヨハンナスジャンナその他大勢の女たちも一緒であった。 크신 은혜를 받고 주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오이나르 메그메 우케테카라 지분의 자이상을 못해 예사마토 대시다치니 스카에타토 가이타리마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솔리다키즈나크 마그달라노 마리아와 예사마가 오라레로 이카레도쿠로와 이스모 이쇼데시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시고 능욕을 받으실 때에도 함께 있었어요. 예수마가 로마행이 돌아에라레 하즈카심에 웃기라는 도끼니모 속고니 마리아와 있단데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도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지가대 시나레르 도끼니모 마리아와 속고니 있다노데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코노 군쇼 주록쇼 9세스니와 고노요니 가였다리마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사태 주의 하지메노 시노 아사하야쿠니 요미가였다 예수와 마주 마그달라노 마리아니 고지분고 알아와사렸다. 예수와 이젠이 코노 온나카라 나나츠노 악구레에 오이 다사렸다노데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고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마그달라 마리아와 요미가에라타 예수모 사이초니 미타 히토데아리 소시테 소노 요미가에리노 시라세요 히토비토니 스타에루 카미사마노 시쿠쿠케타 히토데아리마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르 미나상, 예수님과의 만남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축복입니다. 예수마토노 대화와 시크크노 나카데 이치방 시크크난데스. 예수님과의 만남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마토노 대화가 시크크다 という 이유와 난데시오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리와 예사만이 니르모논이 나때 이국 가능한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사만이 진격되기냐고 돈이 때 예사만의 신세니 니때 이끄모논이 나를 가능한데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다 예사만의 치카라오 와타시가 웃겨드르고도가 되기를 가능한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시로다면이 스베테오 오시는 것도 낳고 사사기는 것도가 되기를 가능한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붕어 스테테 예사마오 사이그모데 스테이크 것도가 되기를 가능한데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그 예사만이 되었다 마그다리아 마리아가 마사니 소우다던데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따지자치와 예사만이 되었다 히토난데스. 믿으십니까? 신지마스카? 그러면 그렇다면 원하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시더라 예사만이 되었다 히토라시크 이키테이코지 아니마센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그다리아 마리아는 여전히 지분의 스베테오 사사이레그토노 데키르 소노나 히토토시테 이키마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그다리아 마리아는 여전히 슈노 이카레르도 크루니와 이시존이 속고니 이르 모노니 나리마쇼. 그래서 주님을 만난 축복의 사람으로 이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고와 예수만이 되었다 히토라시고 아테레타 진세우 아윤데 육구 와타시토 민사이 나르고토 주의 이름이 나니요때 시크크시마스.